이제 한계를 했네요. 슛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경남 FC입니다. 에드. 자, 지금 어깨 부분에 수비에 몸에 맞은 것 같은데. 자, 지금 주심이 보기에는 주심은 부심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나서 경남 선수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페널티킥을 선언한 걸로 보여요. 자, 지금 박스 안에서 히스를 불렀는데 에두 선수는 바칙서 플레이가 없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같이 들어가는 장면에서 아, 손을 사용했네요. 확실히 맞았습니다. 핸드볼입니다. 아, 이거는 뭐 영락없는 핸드볼인데 페널티 박스 뒤쪽에서 손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주심이 부심에게 가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느린 그림으로 볼 때는 페널티 박스 그 라인 바로 앞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 부심으로서는 위치를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부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심이 아마도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페널티킥이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페널티킥에서는 중요합니다. 네. 어쩌면 이 골이 오늘 경기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에두 김병지 페널티킥 슛! 골! 선취골! 수원삼성! 자, 에두 선수 역시 침착하게 처리를 해주네요. 이렇게 된다면 수원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이곳이 바로 빅버드 수원의 홈구장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경기의 주도권 자체는 수원이 계속해서 잡을 걸로 보이고요. 네. 경남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경남으로서는 지금 너무 흥분해서는 안 돼요. 자신들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됩니다. 김병지의 움직임을 완전히 뺏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에두 선수와 김병지 선수의 수싸움에서 에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을 했어요. 네. 1대0 수원 삼성이 앞서갑니다. 전반 30분 에두의 페널티킥으로 선취점을 얻어내는 수원 삼성. 좋습니다. 네. 백지훈 선수의 슈팅이었네요. 페널티 박스 김두현 크로스 올라옵니다. 골이에요. 이대역 수원이 앞서갑니다. 추가점. 지금 이재성 선수의 헤딩슛이 골로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뭐 차범근 감독 이재성 선수를 선발 기용한 게 적중한 거죠. 완전히 적중을 했습니다. 이재성. 자,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골에 성공하는 수원의 모습. 수원이 이렇게 되면 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좀 더 원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재성을 지금 완전히 놓치고 말았고요. 자, 지금 김두현 선수예요. 김두현의 크로스, 이재성의 헤딩슛. 추가골을 얻어내는 수원 삼성입니다. 아, 김두현 선수 최근 킥력이 물이 올랐는데 또다시 한번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줬고 이재성 선수가 기록했어요. 자, 인디오 선수도 최근에 득점 감각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티아고가 받으면서 오른쪽에서 슛! 골! 수원 삼성! 다시 한번 추가점! 티아고의 오른발 슈팅이 터졌습니다.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주네요.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요. 전반전에 2대0으로 마칠 수 있었지만은 2대1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 시작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티아고 선수, 자, 지금은 개인 기술에 의해서 수비를 제쳐놓고 바로 슈팅을 날려줬거든요. 수원 삼성과 경남 FC의 경기. 수원 삼성의 세 번째 골이 터지면서 3대1 경기 스코어가 변했습니다.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 티아고 선수의 추가 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쪽으로서는 승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골.